2022년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이규생 회장이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. 인천시 체육회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강인덕 전시 체육회 상임 부회장이 시 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. 재판부는 강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. 앞서 강전 부회장은 2022년 12월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 때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고 이 회장이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.